안녕하십니까. 다우 강사 펄입니다. 오늘은 프랑스어 문법 13번째 부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용사 여성형에 망을 붙인다 그랬죠. 무거운, 그럼 무겁게 이런 식으로 루르드몽 그 다음에 vivement, 그 다음에, 엔 때가, 엔 몽이 되네요, 몽. 그 다음에, freedom, différent, 그 다음에, 아엔 때가, 아몽. 자, 수봉, 수바몽. 그 다음에, méchant, méchamment, 이렇게. 그 다음에, 방법의 부사입니다. 대부분 동사 뒤에 위치한다. Elle marche lentement. 그런 느리게 걷는다. Elle marche vite. 그런 빨리 걷는다. Vient, 말은 동사의 원형 앞에, 또는 복합시제에서는 분사 앞에 위치한다. Il mange bien. 그는 잘 먹는다. Il mange mal. 그는 잘 못 먹는다. Il n'a pas bien mangé. 또는 Il n'a pas mal mangé. 잘 먹는다. 잘 먹지 못한다. 형사가 부사로 사용되기도 한다. Elle chante fort. Elle chante juste. Elle chante juste. 틀리게 노래한다. 그 다음에 Ça sent bon. 사상모베, 예, 나쁘게, 냄새가 좋다. 자, 다음은 양을 나타내는 부사네요. 자, 복구, 많이 쓰는 부사죠. 복구. 자, 동사 또는 비교급, 어떤 명사가 올 때는 드가 오죠. 복구 드하고 명사. 자, 일와 복구. 그는 와, 마신다. 복구, 많이. Je suis beaucoup plus grand. Je suis beaucoup plus grand. 그러면은 내가 훨씬 크다. 그죠? 자, 그 다음에 elle fait beaucoup de voyage. Faire, voyage는 여행하다죠. 그래서 elle fait beaucoup de voyage. 이게 명사 여행이라는 명사가 오고 왔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왔죠. beaucoup de 명사라는 뜻입니다. 자, 트레는 많이 쓰죠. 트레 형사, 부사, 수동분사를 쓰는다. Elle est très heureuse. 매우 행복하다. J'ai très faim. 난 배가 매우 고프다. J'ai très soif. 목이 마르다. J'ai très peur. 두렵다. 장소의 부사 한번 보죠. 이씨 여기에 la 또는 라바 글죠. la 그리고 또는 라바 되죠. 아, près 가까이. près 다음에 loin 멀리 loin 다음에 partout 사방에 quelquefois 어디에 어딘가 그다음에 devant 앞에 derrière 뒤에 dedans 안에 door 밖에 à droite 오른쪽 à gauche 왼쪽 tout droit 곧장 tout droit 자 이번에는 시간 부사 maintenant 지금 à présent 네, 아, 프레정, 현재, 옹주, 어느 날, 아, 알로, 그때, 뚜주, 항상, 누자매, 결코, 수봉, 자주, 깰코파, 이따금씩, 깰코파, 파르파, 때때로, 더보, 우선, 더보, 앙스위트, 여사, 다음에, 이런 뜻이죠. 아, 그대로, 에피, 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따, 늦게, 데자, 벌써, 데자, 빠장콜, 아직, 앙코, 여전히, 앙코, 여전히, 그 다음에, 수댕, 뚜따꾸, 갑자기, 뚜따꾸, 다, 수댕이나 뚜따꾸는 갑자기, 그런 말이죠. 자, 오늘은 부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